조사 스스로 처음 귀신 신나나 까먹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조사 스스로 행복해야 된다. 왜냐하면 결국은 쌀떡에서 임신난다는 말처럼 조사가 여유가 있어야 애들을 돌보고 치유할 힘이 생기죠. 본인이 소진되고 본인이 허덕이는데 본인 안 보여요. 그럼 본인이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나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면 자꾸 가서 시비 걸어, 오히려. 우울할 때. 그러니까, 정말 자기 자신을, 김영수 교수 한 명언이 있어요. 강의할 때, 교사 연수할 때, 교사는 쓰레기통입니다. 시대의 우울을 애들이 문제 행동하는 게 결국 우울 아니냐. 그럼 교실 안에서 그걸 토해내는데 그걸 누가 받아주냐? 결국은 만만한 게 선생님이잖아요. 선생님들이 그 쓰레기를 받아주시고. 그럼 쓰레기통에 3대 의무 매일매일 뭐 해? 비워야 돼. 그 다음에 닦고 말려야 돼. 그러니까 교사가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 기술이야. 스트레스 관리, 네, 중요한 잘 놀아야 돼. 그래서 오늘도 또 놀러 갈 겁니다.